의뢰인의 행복만 생각합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최근 대출금리 인상 및 부동산 가격의 하락 등으로 부동산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존재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자는 여전히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치면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며 여전히 부동산 투자를 멈춰선 안 된다는 관측도 있죠. 부동산 투자를 잘할 경우 큰 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과장, 허위 광고를 통해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투자자가 애초 투자 당시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투자 수익을 회수할 수 없거나 실제 사용할 목적으로 분양받았으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그 피해는 큽니다. 최근 무분별하게 증가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입지 조건이 좋은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취득할 수 있어 인기 있는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즉 산업집적법의 적용을 받는 곳으로서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만이 입주가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입주 자격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이러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한 일부 분양 대행사는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제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단순히 사무실 등을 분양받을 수 있다며 분양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분양 대행사 측에서는 입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대방에게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 추가만 하면 얼마든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고 부가세 환급 및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공공연하게 탈법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런 이유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사람이 이후 본인의 사업을 위해 영업신고 등을 하려고 할 때 법 위반이 확인되어 본인의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 사안에서는 분양 계약을 착오나 기망을 원인으로 취소하거나 해제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법원에서 수분양자의 주장을 인용해준 사례는 극히 적습니다. 구체적으로 분양대행사 측에서 분양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산업집적법상 업종 제한이 존재한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수분양자에게 업종 제한에 관한 착오나 기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을 인용하거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지식산업센터의 특성상 분양상담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수분양자 역시 업종 제한에 대해서 충분히 알게 되었거나 알 수 있었으리라 판단한 판례가 다수 있습니다. 수분양자가 분양대행사의 말을 믿고 허위로 업종 변경을 하여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와 같은 분양대행사의 행위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분양대행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반드시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만에 하나 반환받는다 하더라도 수분양자의 과실이 참작되어 전체 분양대금 중 일부밖에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법원은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분양자 측에서도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자신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을 자격이 있는 자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인의 입장에서 산업집적법 등 법률을 검토하여 계약의 적법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 전 법률 상담가의 조언과 검토를 받는 게 좋습니다.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송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무료 상담 신청을 누르시고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으시다면 소송 가이드 카페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꼭 승소할게요.